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까 종이에 써진 메모 보셨죠? 예, 앞에 그냥 그렇게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50번대하고 60번대를 촬영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70번대하고 80번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먼저 70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8, 아, 총 9대고요. 이제 80번에 한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번대와 80번대를 동시에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70번과 80번을 같이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먼저 70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 마산에서 제일 이제, 예, 그, 네, 두 자릿수 버스 중에 제일 많은 버스고요. 여기가 보통 다른 버스는 대부분 다 6대, 7대인데, 거의 한 이제 9대 가까이 되니까 너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먼저 70번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창원역에서 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고요. 71번과 같이 이제 순환하는 버스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같이 순환하는 버스예요. 말 그대로 이제 70번의 노선과 71번의 노선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이쪽 노선이 만약에 그 창원역을 가는 방향이면은 여기가 창원역에서 이제 마산을 오는 방향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에서 창원역으로 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동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창원역 쪽으로 가는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으로 갈때 마산으로 올때 합성동 들리고 이 녀석은 창원역 갈때 마산역을 들리기 때문에. 예, 이제 합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예요. 말 그대로 한쪽이 70번 노선이면 한쪽은 71번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노선이 이제 반대 방향이죠. 한쪽 방향이 70번 노선이면 그 반대 방향이 71번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순환버스랑 똑같은 건데 저희 여기 마산에 265번하고 266번이 있는데 마산역 순환하는 버스네. 말 그대로 한쪽이 265번이면 한쪽 방향 265번 노선이면은 그 반대 방향 266번 노선이에요. 그런 노선 같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70번하고 71번이 같이 이제 진동 가는 버스예요. 마산 진동 둘다 이제 마산 둘다 창원역에서 출발하는 건 아닌데 얘 창원역에서 출발하고 얘도 이제 진동에서 출발해서 창원역 가는 건데 똑같아요. 창원역에서 똑같이 이제 진동 가는 그런 버스죠. 그래서 70번하고 71번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이제 노선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노선들은 다 알고 있죠, 제가. 거의 이제 창원역하고 이제 진동 환승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래서 70번하고 71번이 같은 노선이에요. 이래 보면은, 어째 보면은, 같은 노선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70번, 71번 같은 노선이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72번인데, 여기서 이제 70번하고 71번하고 80번을 제외하면은 이제 전부 다 마산역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마산역을 출발하는 차고요. 7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역이 종점이다 보니까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산 대현 쪽인가요? 대현 이제 용광사 쪽으로 가는 이제 버스예요. 말 그대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진북면인가요? 마산의 진북면? 그 이제 진동의 이제 그 구산면하고는 다르고요. 구산 쪽하고는 이제 더 아예 반대 방향이고요. 예, 구산 쪽하고는 거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진동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최근에 이제 진동에 작년에 이제 그 이제 진동에 이제 해수욕장 새로 문 열었는데 그게 한 12년 만에 문 열었다고.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은 거의 13년 만에 문 열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 근처로 가는 버스고요. 마산역하고 대연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72번이. 그 다음에 73번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서북동이라는 곳으로 가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이제 72번이랑 똑같은, 이제, 진북면 쪽으로 가죠.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3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노선이 약간 합정동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제 이제는 이제 마산역을 들렀다가 합정동으로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좀 노선 자체가 좀 예전보다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노선하고 좀 다를 거예요. 예전의 노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아무튼 73번 자체가 웬만해서는 이제 예전엔 제가 타봐서 아는데 지금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안 타봐도 알아요. 웬만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게 노선의 일부가 좀 바뀌었다는 게 저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알죠. 그리고 7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곡 종점이고요. 전곡 종점이고 그리고 이제 마산역에서 역시 출발해서 전곡 종점까지 가는 이제 시내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말 그대로 진북면으로 가는 버스죠. 이 버스 역시. 예, 그 해수욕장 근처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75번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상평까지 가는, 말 그대로 이것도 진북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진북면이 아니라 진전면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진북면이 아니라 75번은 이제 진전면으로 가는 거예요. 74번까지는, 72번부터 74번까지는 이제 진북면 쪽으로 가는 거고, 75번은 진전면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진북면하고 진전면하고는 이제 좀, 예, 한끗 차이다 보니까 그래도 근처긴 해요. 아무튼 이제 상평 쪽까지 가는 건데, 제가 아직 이쪽은 가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몰라요, 정확히는. 제가. 정확히 아는 거라고는 이제 정확히는 저도 타본 적은 있는데, 제가 75년 버스는 타본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76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둔덕 종점이고요. 이 녀석 역시 이제 진전면으로 가는 버스네요. 예, 진전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둔덕 종점. 예, 거의 이제 대부분 다. 그 제가 아까 앞에 말씀했다시피 70번하고 71번, 80번을 제외한 모든 버스는 전부 다 마산역에서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7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창원에서 유일하게 한 대만 있는 버스고요.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는 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는 거의 진전면 쪽으로 가는 버스네요. 어쨌든 간에. 그한 대밖에 없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유일하게 저희 집을 지나가는 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버스를 보려면은 시간이 아침에 뭐몇시 돼서 몇 시인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침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볼수 시간이 12시 45분하고 3시 45분 딱 이렇게 두번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시 돼서 세 번을 볼수 있어요. 총. 그니까 전부 다 오후에 이제 오후 전부 다 오후 시간이고요. 오후 12시 45분, 오후 3시 45분, 오후 5시 이렇게가 총 이렇게 세 번을 제가 볼수 있어요. 그 시간만 맞춰가지고 가면요. 어쨌든 간에 예 이제 77번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치락 전곡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제 진전면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죠. 제가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제
진짜 저희 창원에서 진짜 한 대밖에 없는 노선이고요. 이 노선 자체가 최장 노선이에요. 저희 이제 창원에서 제일 긴 노선이라고 해요. 이 노선 자체가 77번이면은 예, 저희 창원 이제 마산에서 제일 이제 긴 노선 중에 하나죠. 77번이 한 대밖에 없고 이제 노선도 길고 엄청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버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78번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그 마산역에 출발해서 선두까지 가고요. 이거 역시 이제 진동면 78번 같은 경우는 선두까지 가는데 마산에 이제 진동면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노선하고 이제 진전면까지 간 다른 노선하고 진북면까지 간 노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네 진동면으로 가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78번 자체가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거의 이제 자주 볼수 있는 노선은 아니요.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제 마산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자주 볼수 있는 노선이죠. 대부분 이제 7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는 전부 다몇 대씩 있고요. 77번만 한대요. 진짜 유일하게 77번만 한대고요. 너무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77번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못 찾죠, 저희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창원에서 이제 유일하게. 창원에서 이제 창원 마산에서 유일하게 한 대밖에 어쨌든 선두까지 가는 버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80번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노선 중에 이제 창원역에서 진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죠, 말대로.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3.15 아트센터를 지나서 어디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롯데마트 새로 생긴 데가 거기가 아, 좀 까먹었네. 아, 메트로시티인가요? 뭐, 어쨌거나. 그, 메트로시티 쪽인가요? 이제 그 근처로 가는 버스. 원래는, 이제, 얘 노선 자체가, 80번 노선 자체가, 원래는 홈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운동장 홈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신세계단다. 운동장 홈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 쪽으로 해서, 이제, 창원역으로 가던 버스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노선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선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메트로시티 2단지로 가는 버스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홈플러스로 가는 이제 버스였는데 이제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뀐 게 아마 한몇년된것 같아요. 정확히 몇년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마 한 2, 3년 2년이 아니라 3, 4년 됐으려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3, 4년 된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메트로시티 2단지 쪽으로 가는 이제 시내버스가 되었어요. 거의 지금 있는 노선들도 대부분 다 노선이 바뀐 거예요. 원래 70번하고 71번 노선도 이제 마산 시외터미널 쪽안 가는 버스였어요. 원래 마산역까지만 가는 버스였고요. 80번 생기기 전까지도요.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노선하고는 거의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마산역까지 가던 거를 이제 70번하고 71번 마산역까지 가던 걸 결국 창원역까지 결국 보내버린 거예요. 완전 너무 멀리까지 보낼 정도로 진짜 거의 바뀌어버린 거죠, 중간에. 이게 노선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개편도 되고 없어진 노선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다 이제 제가 오늘 올 영상, 제가 어쨌든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오늘은 아니고 이제 제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일본 노선이 좀 바뀌고 이제 변경도 되고 없어진 노선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없어진 노선도 제가 따로 말씀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버스 70번하고 80번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100번 때좀 설명해 드릴게요. 100번부터 110번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노선마다 달라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지? 저 노선마다 몰라? 모르는 건 아닌데, 노선마다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저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기는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버스 안 탔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번 달에 딱한번 탔나? 아, 2월 달에 딱한번 타고 제가 안 타가지고, 진짜, 한동안 거의 버스 안 타고 다녀서,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타고 다녀야죠. 또 이제 이번 년에 이제 4월 달에 또 진해 군항제하게 되면은 이제 그 거기가 또 버스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저 알려드릴게요. 그 버스에 대해서. 안녕. 그럼 여기까지요. 빠이.